달서 아트센터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. 최근 국내외에서 실력파로 각광받고 있는 3명의 지역 출신 작가들이 최신작과 기대작들을 내놓았습니다. 권기준 기자가 소개합니다. 윤종주 작가의 작품은 색채의 미묘한 변화와 색 사이의 균형, 그리고 그 틈에서 나오는 빛을 표현합니다. 국립현대미술관과 대구미술관 등에서 윤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만큼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화랑들이 전시를 희망하는 작가입니다. 가까이 보면 이제 그 단순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수많은 색점들이 미니멀하기도 하고 맥시멀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는 그런 작업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직물을 소재로 작업하는 문보리 작가는 시점이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색감과 운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구현합니다.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작가로 선정됐으며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어워드 대상을 받으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. 들어오시는 방향에서 이렇게 따라가셔서 보시다가 다시 뒤돌아서 보신다면 또 다른 어떤 자연의 색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김환 작가는 연필이나 물감을 쓰는 대신 종이의 단면을 자르고 붙이는 세밀하면서도 예술적인 작업으로 차별성을 드러냅니다. 국내 여러 기업과 기관 등에서 김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예술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작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재료의 특성에 좀 눈여겨보시면 이런 작품도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기존의 언어가 아닌 좀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명성을 키워가고 있는 지역 출신 작가 3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열립니다.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.